네, 대변인을 맡으신 윤영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이번 연휴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잠시나마 쉼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휴에도 쉬지 못하신 노동자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의료인 등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귀담아 듣고 파악한 추석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모든 것이 거꾸로 추락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야당과 국민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많은 분들이 질타하셨습니다. 함량 미달 인사를 밀어붙이는 독선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술 발전, 기후위기,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몰아가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만용에는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도리어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공기업 보은 낙하산, 윤석열 사단이 득세하는 검찰 인사, 정권에 편향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등 소위 윤석열 카르텔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에 저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수용 사과 한 알이 1만 원에 육박하고 우유와 휘발유, LPG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 월급마저 받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불임 금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1조 1,4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증가했고 18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조를 악마화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와 미래 대응을 위해 증세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로 올해 세수는 60조 가까이 펑크가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로 어려워지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만 제자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못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비전 없이 낡은 이념과 정책에 매몰되어 있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셋째, 민주당의 애정어린 질책과 기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해 여전히 민주당이 밉다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불통을 보면서 다시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국민이 더욱 기대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라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민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더욱 분명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강서구를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강서구민들을 만났습니다. 강서구민들께서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과 범죄자를 다시 공천하는 여당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강서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량미달 여당 후보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달라는 호소에 강서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추석 민심을 살폈을 것입니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합니다.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천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사참사를 초래한 인사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더욱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의 기반에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이와 다름에는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민심에 민주당이 응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실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치에 절망하고 민생에 신음하는 국민께 민주당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언론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입니다. 오늘 아침 대표님 라디오에 나오셔서도 가결파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징계받을 사안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원내대표로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결파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결파를 징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등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은 우리 당은 그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다음에 사실의 기초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당무사안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복귀하시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그 이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수행하는데 제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그 직접적인 언급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네, 국정감사는 해당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준비해 오셨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내일부터 간사단 회의 또 상임위원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거고요. 특히 우리 두 분의 수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와 함께 책임을 공유해가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사안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 정책적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긴장감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국감 기간 내에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제가 여기서 그 24시간 상주하면서 국감을 진두지휘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일단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가결파를 색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분열된 당을 통합해야 되는 목표도 좀 있으실 텐데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좀 전략은 있는지 좀 묻고 싶고 지도부 대부분이 지금 친명인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어쨌든 지도부들을 설득은 해나가야 되는데 그 설득에 대한 보관은 좀 있으신지. 우선 자꾸 이제 친명 지도부 그러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면 저와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 어느 기사에선 친명, 어느 기사에선 친문, 어느 기사에선 친낙.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저에 대한 라벨을 붙이셨더라고요. 언론사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엔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오직 공명과 정명만 있을 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일을 할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과 기준입니다.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그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내년도 공천 과정까지 포함했을 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 당내의 기강과 규율을 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또 일부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사건도 그렇고 등등의 당내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나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부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경우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내 상호 존중에 바탕한 비판 정상적인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그런 기강과 기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을 조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문제는 그 좀 최고위원회 의원들하고 당대표가 복귀하고 나시면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 혼자 원칙과 기준을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그 당대표 당무 복귀 이후에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과 같이 상의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부대표단들이 지금 다 구성이 돼가고 있는데 수석 부대표와 그 부대표분들과 함께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경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준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칙과 기준에 공감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내 구성원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당내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과 기후를 좀 잡아나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당내 합의를 좀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자님 먼저 하시고. 글쎄요,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게, 받들은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좀 설로만 얘기하고 있고,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표님 당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상의하겠는데요. 현재, 당의 여러 가지 기구,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되느냐의 필요성 문제까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좀 더 저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프로젝트가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할 때에는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당대표님과 한번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만드는 거고 또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또 옥상옥처럼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 복귀한 이후에 상의를 해서 어떤 내용이 그때 논의가 됐던지 한번 확인한 이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만 있지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할까요? 네, 부대표 인선은 현재 한 90%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 지금 저희가 아직 마무리 못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현재까지 마무리된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내일 현충원을 8시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서너 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그다음에 의총은 저는 뭐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당장 10월 달은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진행될 때는 이런 의총 자체는 좀 최소화되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의총이 이렇게 많이 열릴 수, 물리적으로 많이 열릴 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중요한 결정사항은 의총을 열어서 저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을 좀 내실하기 위해서 의총을 지난번 제가 첫 번째 원내대표가 나와서 회의하면서 앞으로는 회의 자체 주제를 원내대표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직접 회의를 진행해서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의총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저희가 필요할 때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건과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숙성되고 난 이후에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의총과 관련돼서는 가능한 의원님들의 그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그거를 뭐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안별로 다르겠죠. 우리가 정치인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이 법적 책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 윤리적 책임이 그 윤리적 책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 그 정치인은 어떠한 행태든 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기준과 원칙에 어느 정도 위배했고 그 사안이 어떤 거냐에 따라 경우가 다르겠죠. 모든 그 사안이 다 징계로만 한다는 게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징계 만능주의 또는 어떤 뭐 법적 책임 만능주의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문화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다른 문제 질문 있으실까요? 예. 먼저 하시죠.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문에 법안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21일 처리될 게 그 연휴 기간 좀 지나서 10월 6일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부 좀 지연된 건 있지만 크게 이 체포동의안 자체가 법안 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대법원장 표결을 포함해서 그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관련된 법안 21일 날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은 국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10월 6일 날 추가로 합의해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특검 4국조가 전임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지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1특검 그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이 특검은 이번 그 6일 날 그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의 모든 일정들 다 전원 다 그 법안의 그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일 날 최상병 특검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는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런 건이 한 정권에서 이 1년 반도 안 되는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야당의 무리한 공세라고 보이는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어이없는 국정운영에서 파행된 것인지 이건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한 건 양평고속도로 문제, 방통위 KBS 사장 해임과 관련된 문제, 새만금 잼버리 문제,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이 문제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실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또는 책임자 처벌이 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그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에 사과도 제대로 된 사과나 제대로 된 그 관련자 문책도 없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과거 전두환 정부조차도 이 정도 사안이면 장관 몇 명은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총리가 공식적으로 그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연합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제가 옛날에 2019년에 했던 발언 갖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일부 저 국민의힘에서 그 영수회담에 대한 뭐 제가 부정적 입장 말한 걸 얘기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조건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 비교섭단체까지 포함. 그때는 그리고 제3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내교섭단체. 그 국민의당이. 그래서 그 국민의당을 포함한 그 다음에 제4당인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만이 그걸 거부하면서 1대1로 만나자고 하면서 그 회담이 연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집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당시 제가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그 모시고 그 당직자 생활을 했지만 이해찬 당대표에게 상당한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같이 모든 문제를 청와대 그 수석들한테 허락받고 동의받고 해야만 겨우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 당대표가 1대1 회담을 제안하면 최소한 그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조롱거리, 예를 들면 뭐 방탄회담이다. 아니 뭐 이 회담한다고 검찰이 영장을 안 칩니까? 구속기소 안 할 겁니까? 이거 회담하면? 검찰이 그런 검찰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뭐 셀프 사진, 셀프 사진 찍는 회담이다. 이런 얘기들은 왜 구태여 그렇게 품격 없는 말들을 정치권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첫째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래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대화의 형식을 수정제하면 됩니다. 예컨대 1대1 회담이 아니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모든 여야 당대표 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 회담을 제안하면 그런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을 통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조롱하고 폄하하고 품격 없는 단어로 비하하면서 어떤 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저도 지켜봐왔지만 여당한테 어떤 협상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당대표를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윤리위에 회부해서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이렇게 멀쩡한 당대표를 윤리위 회부해서 날리는 정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여야 당대표 만날 수 있는데요. 여야 당대표 만나서 대통령실의 어떤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독주와 반대되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어요. 김기현 당대표께서 최소한 3명의 국무위원 후보 중에 몇 명이라도 부적격차로 지명 철회를 만들고 나오실 수 있다면 회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야 당대표 회담도 의미가 있겠죠. 네. 이 사법부 공백에 대해서 우리 박주민 수석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더 사법부 문제는 잘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님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것보다는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의총에서 당론으로든 의견이 좀 모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박광온 전임 대표 계실 때 예, 당시 인청 간사였던 인사청문회 간사였던 박용진 간사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총장에서. 근데 박용진 간사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기에 SNS에 입장문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간사를 포함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십니다. 부적격자라는 것에 대해.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의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니면 뭐 그럴 필요도 없는지 어떤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모아보고 들어보고 의총장에서 그 결론을 내도록 내릴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서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가결했다고 밝히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신 의원들에 대한 뭐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우리 당은 윤리심판원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징계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되고요. 그거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당 대표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했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리에 그 벌써 몇몇 당원들이 제소하기도 했던 거를 한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이것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또 그 윤리심판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그 우리가 기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그 다루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그 김행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는 제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요. 왜 그랬냐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안 열려고 하는 게 그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정 합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장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무조건 해라. 청문회는 무조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인사청문회 열면 얼마나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부적격한지를 국민들이 다 보실 것 같아요. 아마 김행 후보자의 지금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과거 우리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처럼 국무위원 후보자 털듯이 한번 털면 그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방식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일관된 생각인데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여당은 그 정해진 일정에 나와서 인사청문회에 함께하는 게 책임입니다. 그건 당연한 그 책무로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거부할 일이 아니죠.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또 다른 언론인 계실까요? 네. 말씀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분이 함께 있는데요. 그래도 새로 시작하니까 한 말씀씩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수석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원내수석 부대표 박주민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당으로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좀 따박따박 하는 그런 남은 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 유동수 정책수석님입니다. 예, 정책수석 유동수입니다. 예, 한국 경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가계도 어렵지만 최근에 보면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이미 125%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신용 부분이 225% 이상 가고 있어서 가계, 기업 모두 다 어려운 실정이고 수출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아마 건국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취약계층들의 고통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개발하고 특히 R&D 예산이 16.6% 삭감되었는데 R&D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련해서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함께 지난번에도 정책위원장과 수석으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 잘 모시고 또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윤영덕 원내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주인데요. 이번 추석 때 내려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고생했다, 고생한다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있는 저한테도 전해주신 말씀이지만 가족 친지들끼리 서로 정말 힘든 시기에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 고생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코로나로 간신히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되는가 했더니 더 큰 어려움, 민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염려들이 대단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말 다행이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원내대표님 잘 모시면서 신속하게 우리 의원들부터 전열을 정비를 하고 우리 당원들과 또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 신뢰를 얻어서 당장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말씀 잘 언론에 전달하고 또 국민들 목소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목소리, 원내 지도부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또 박주민 수석님, 유동수 수석님과 함께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인사 말하시고 마무리 끝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원내대변인 최혜영입니다. 민생도 정의도 역사도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 시기에 원내대변인을 맡게 돼서 사실 걱정은 되지만 국민의 삶을 좀 지키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또 당이 하나 돼서 총선에 승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장애인 국회의원 당사자로서 최초로
원내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 측면에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원내대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